한 주의 시작인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장미의 이동 경로부터 전해드리면 현재 제주 서귀포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 중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상황입니다. 예상 강우량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 강원 남부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와 산사태 주의하셔야겠고요. 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